아, 사랑하는 소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오늘은 좀 장소가 바뀌었죠? 아, 여긴 저희 그 처남집입니다. 처남집인데, 아, 과메기를 잠깐 좀 갖고 와서 좀 급하게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뭐 접시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래 급하게 좀 편의점에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자, 그래도 오늘 좀 구색을 좀 갖춰봤습니다. 오늘은, 예, 과메기를 먹어볼 거예요. 과메기에다 소맥을 한잔 할 텐데, 오늘은 시청자분의 사연이 있는 좀 먹방을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시는 김상현 사장님이 사연을 지금 좀 보내주셨는데, 사연이라기보다는 저한테 응원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서 메일을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드려도 되는 건지 먼저 사과드릴게요. 그래도 너무 연락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로 연락드려봅니다. 저는 올해 34세 대장암 4기 2년차로 접어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락드린 이유는 사소한 일이지만 제가 너무 잡사장님한테 고마운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몸이 이렇다 보니 사는 집은 대구이지만 병원은 서울을 다니고 있어서 왔다 갔다 지치고 항암치료 및 응급상황이 올 때마다 지칩니다. 하지만 저한테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고 힘들지만 집에 있을 때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나 잡사장님 먹방 동영상 때문에 병 때문에 입맛 없던 날도 입맛이 돌아올 때도 있었고 진짜 우울하고 슬퍼지는 기분으로 동영상 보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 즐겁고 재밌게 봐서 좀 즐거워져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로 남겨봅니다. 읽으실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만큼은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도 재밌게 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저한테 좀 메일을 좀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제가 뭐라고 아프신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도 참 저를 보면서 이렇게 좀 힐링을 하신다라는 말이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빨리 좀 얻는 쾌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답장을 좀 드렸습니다. 빠르게 좀 쾌유를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보고 싶은 영상 먹방 영상이 있나라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여쭤봤더니 아프시기 전에 과메기를 참 맛있게 좀 잘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지금 따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없지만 그래도 한 보고 싶은 영상이라도 좀 제작하고 싶어서 오늘은 김상현 소장님의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한번 맛있게 보고 싶어 하시던 과메기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과메기는요, 제가 항상 먹는 포항 정식한 수산 그곳에 주문을 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가 정보를 좀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현 사장님 빠르게 좀 쾌유하셔가지고 시청자 모임도 오시고 저랑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원하게 소맥 한잔 들이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참 대리 만족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자, 재미있는 영상 앞으로 많이 올릴 테니까요. 빨리 좀 쾌유하셔가지고 건강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사장님 쾌유하세요. 쏴서. 아. 자. 아. 대구 쪽이 또 저희 외갓집인데 대구 분이시라고 하셔갖고 잠깐만 미역 이거 뭐냐 여기가 미역을 신선도 유지 때문에 짠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좀 보내줘요. 근데 씻기만 했더니 미역이 이렇게 생겼네. 자, 이거 너무 길다 근데. 야, 술미역.
와, 이 꽃 가미기가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비릿한 맛도 좀 거의 없고 아 진짜 맛있어요. 쫀득하면서 소주 한 잔에. 자, 우리 김상현 사장님 빠른 큐 서서. 이렇게 김에다가 김이랑 또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쫀득하고 이 고소한 이 과메기에다가 김이 같이 들어가면 김이 딱 향이 뭔가 부족한 부분을 퍼즐 딱 맞추듯이 톡톡톡톡 채워준 느낌이에요. 진짜 이 김만 있어도 야 과메기 진짜 그냥 드실 수 있겠네. 아. 자, 이번 잔도 우리 김상현 소장님 빨리 KO 되셔가지고 빨리 KO 하셔가지고 같이 시청자 모임에서 뵐 수 있길 희망하면서 서서. 에이. 여기다도 싸서 쪽파
물에 제가 이거 미역을 한 세 번 정도 헹궜는데, 요게, 그래도 좀 짭짤하네요. 예. 이 줄기 쪽은. 입 쪽은, 예. 입 쪽은 살짝, 지금은 이제 딱 먹기 좋을 정도인데, 줄기가, 이야, 이야. 두 마리 먹어야겠다, 이거. 이 줄기가. 자. 고추, 마늘. 자, 이 쪽파, 마늘 이런 거 해가지고 배추랑 해가지고 이렇게 딱 초보자분들은 싸서 드시면은 진짜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어요. 우리 김상현 사장님 어떻게 충분히 좀 대리 만족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빠른 KU. 네, 좋아서. 야, 이 물미역도 물미역이지만 김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녹색 채소도 그렇고, 아, 그래도 이게 홍어보단 호불호가 좀 덜하지 않을까요? 과메기가? 저는 뭐 다 맛있는데. 지금은 계절이 마늘 쪽이 안 나, 원래는 마늘 쪽을 좀 넣어주는데, 지금은 계절이 마늘 쪽이 안 나와가지고, 예. 마늘 쪽은 안 넣네. 아, 그래도 이 쪽파, 좋죠.
참기름주. 자, 요 참기름주 막잔 딱 하면서 예. 마지막 잔, 역시 마지막 잔도 우리 김상현 사장님 아 빨리빨리 쾌유하시기만을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쏴서 저는 그냥 먹는 걸 좋아하고 술 한잔 하는 걸 좋아하고 술 안주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 아니면 이 계절 음식이 이게 좋다 그냥 뭐 제가 즐거워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거로 수익도 올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뭐 저한테 야 제가 뭐라고 이게 좀 힘든 시기에 좀 치료를 받고 계신 시기에 아 저로 인해서 이렇게 좀 힘을 얻으신다는 우리 김상현 사장님 말씀에 진짜 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서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네요. 다른 말 필요 없이 오늘의 영상이 우리 지금 대장암이랑 싸우고 계시는 김상현 우리 사장님이 만족이 좀 많이 되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빠르게 좀 쾌유하셔가지고 저희 시청자 모임에서 코로나 좀 풀리면 저희 시청자 모임에서 꼭 같이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 좀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저도 좀 많이 바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사장님 네 힘내시고 대장암 싸워서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